우와, 댓글이. 이게 재생, 지금 시청자분들 수는 좀 늦게 뜨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아직 킨지 1분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인사 타임. 코가 아직 붉은색이라고요? 네, 아직 블러셔가 있어서 코랑 여기 광대랑 코에 아직 블러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은근히 이게 블러셔가 좀 들어간 메이크업이 좀잘 어울리지 않나,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좀잘 받는 것 같아요. 은근히 좀안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일단 컴백 인터뷰가 없었고요. 일단은 컴백 인터뷰가 없었고, 이제 MC들 있어 채워야 되는 그런 회차였고, 그리고 또 뭐지? 오늘 좀 대본이 조금 약간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 그니까 이제 인유야사의 가영이 대사도 있었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저는 이 세상의 뭐 속박과 모든 굴레를 뭐 던져주시고 떠납니다. 뭐 알죠. 그것도 있었고, 가영이 그것도 있고, 또 약간 오늘 약간 컨셉이 됐었잖아요. 뭐 어린 왕자 그리고 미녀와야사의 그 미녀. 그리고 저는 그 러셀이라고 하는 그업 영화에 나오는 남자, 이제 스카우트래 보이스카우트 친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좀 약간 대본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었어요. 오늘 컨셉이 너무 좋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작가님들, 우리 천재 작가님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땅. 천재 작가님들. 영화 업 좋아하시냐고요? 업을 좋아하진 않는데, 본 적은 있죠. 근데 막,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 왜 머리가 그렇냐고요? 오늘 모자 써서, 오늘. 요새 맨날 인기가 있어서 모자랑 반바지를 입는데, 모자를 쓰게 되면 머리가 눌려서, 머리를 다 풀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대충 풀고 모자 씁니다. 펜트하우스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 안 봐요. 방에 에어컨? 아니요, 없습니다. 숙소에서 요리를 시호가 자주 한다고? 근데 시호 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저희 숙소에서 요리 잘안 하는데? 오히려 자주 하는 거는 제가 좀 자주 해 먹고, 숙소에서 요리 잘안 하죠. 두리안? 먹어봤냐고요? 두리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달에 보물이 돌아오면 코를 만지세요. 다음 달에 보물이 돌아오면 코를 만지세요. 근데 원래 저는 입술과 코 만지는 게 습관인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막 안 먹을 거예요. 지금 과일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과일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좀 살이 좀 쪄 있잖아요. 과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 좋다고 과일 먹은 것도 적긴 하지만 진짜 이 좋다고 그냥 수박 그냥 어 수박 메론 먹은 게 적긴 한데 이제는 안 먹어. 한국의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 보시면 좀 흐려요. 흐립니다. 오늘 TMI? 오늘 TMI? 저 오늘 인기가 많은 걸 한 게 없는데 TMI요? TMI 없는 것 같아요. 아이콘 진한이 형을 자주 만나나요? 자주 보진 않죠. 회사에서 가끔 뵈죠. 진한이 형님. 과일을 원래 시켜 먹냐고요? 과일을 시켜 먹긴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직접 썰어서 먹었거든요. 메론, 수박 이런 것도 뭐 다 뭐 참외도 그렇고 요즘 다 이렇게 썰어 먹는데 이게 귀찮은 거야. 설거지 거리도 늘어나. 또 이제 약간 과일을 썰기 위해서 정성도 들여야 돼.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이제 시켜 먹어요 그냥. 음식물 그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So 귀찮. 오늘 엔딩 알코올 프리 너무 귀여웠어. 알코올 프리요? 감사합니다. 샴페인 오 와인 마 테킬라. 그 다음 가사 몰라요. 트레저도 트레저봉 디자인 제작에 참여했나요? 트레저 그 디자인 그 의견을 얘기는 했었죠. 뭐 이런 식이었으면 뭐 좋겠어요 이렇게 넌지시 얘기는 많이 들었죠. 회사에서 항상 먼저 여쭤봐 주시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멤버들 다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응원봉 이름 정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원봉 이름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가 되어있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코가 원래 빨간 게 아니라 코가 원래 빨간 게 아닙니다. 이게 블러셔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인기가 의상이 너무 귀엽다고요? 제가 뭐 항상 감사드리는데 이제 또 의상을 항상 되게 고퀄리티로 해주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 배지도 다 똑같을걸요 아마? 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트레저에 대한 애정이 대박이십니다. 오늘 막둥이들 머리 봤냐고요? 와 진짜 루토 머리가 진짜 전 깜짝 놀랐. 제가 그래서 인기가 끝나자마자 루토한테 카톡 보냈거든요. 루토 위버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루토 되게 오랜만이었어. 그런 머리 스타일. 옛날에 보스캄 할 때 루토랑 이렇게 같이 자고 일어나면은 루토가 이제 머리카락이 그냥 한쪽으로 다 넘어가 있거나 그런 쪽이 많았거든요. 약간 번개 맞았다고 하죠. 약간 머리카락이 이제 루토가 약간 자고 일어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와 진짜 오랜만에 봤어.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러네. 잘 때 춤추나?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자면서.
알콜 프리 춤을 외운 게 아니라 이제 무대를 이렇게 계속 보게 되니까 기억에 남는 것들만 조금 아는 그거야. 오늘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 오늘 없어요. 오늘 안 할 거야. 오늘 집 갈 거야. 오늘은. 여러 가지 배지를 달고 다니던데 제일 마음에 드는 배지는 뭐야? 저 오늘 배지 뭐 있는지 하나도 확인 안 했는데 그냥 이게 한 500개가 있다 정도만 알지 하나하나 보진 않았어요. 학습에 동행할 노래 추천? 그러니까 공부할 때 듣는 노래? 근데 공부할 때 노래를 들으면 집중이 좀 안 되지 않나? 우선 잘 몰라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약간 무슨 일할 때 약간 멀티가 좀 잘 안 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산 믹서기 지금도 쓰냐고요? 아니요. 믹서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런 풍성함을 위해서 약간 그 공기 같은 게 좀 있었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드라마 안 봅니다. 드라마 안 봐요. 얼굴에 점이 몇 개가 있냐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목에 여섯 개. 아, 얼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정도? 네, 오른쪽에만 있음, 점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긴 점이 없는데 여기만 점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웃김. 제가 그 가슴 밑에도 점이 있다잖아요. 그것도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팍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런 그 점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오, 약간 뭐가 있어요. 멋있어요.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네 안에 호랑이. 박지은 때문에 과장법 쓰게 됨. 5분 걸리면 5년이라 함. 맞죠. 전 성격이 급해서 5분이 5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 추천.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되게 많지.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는 거 많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은 손 씻기. 손 씻기. 노래 들을 때 가사부터 들어요? 멜로디부터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사부터 듣는 것도 있고 멜로디부터 듣는 것도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르죠.
최근에 외운 일본어? 요새 일본어 공부를 안 해서 일본어 수업도 없고 요새 안 해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고 싶은 직업은? 직업. 다른 직업? 뭐가 있을까? 저 이거 딱히 생각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생각 없어. 딱히 생각 없어. 지훈은 준규와 정말 친한 사이인가요? 네. 별로 안 친해 보이나? 근데 은근히 저희 둘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약간 이제 팀원의 비즈니스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은근히 친한데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약간 뭐 촬영할 때 뭐 잘 붙어있지도 않고 어 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같이 맨날 막 사진 찍고 올리지 않고 막 둘이 막 이렇게 맨날 막 같이 있고 약간 그러지 않아요. 굳이? 그냥 뭐 친하면 되지. 친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굳이 막 둘이서 계속 막 막 이거에 저거에 막 여기가 저기가 막 이러고 둘이 계속 붙어있고 막 둘이서 막 막 오히려 희귀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막 죽고 못 사는 사이 막 이렇게 막 저희는 막 사이 엄청 좋은데요? 막 저희는 막 저는 준비 없으면 막 못 살아요 약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거를 약간 막 하지 않죠. 뭐 트레저 메비서나 뭐 같은 팀 되면 재밌게 하고 다른 팀 되면 다른 팀 되고 약간 운명에 맞게 둘이 가는 느낌이지. 약간 나 꼭 준규랑 이거 뭐 해야 돼. 나 꼭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단추가 열려 있다고요? 깜짝이야. 와, 거짓말. 잠겨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진짜 탈 시간이 없고 타러 갈 사람도 없고 같이 탈 시간도 없어. 진짜 그거 타러 가야 되는데 스케이트보드 시간이 없는 게 일단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타러 갈 사람이 없다는 거. 문제야. 마피아 게임 할 때 어떤 역할 좋아하냐고요? 저는 마피아 할 때 시민이요. 마피아는 계속 거짓말 해야 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귀찮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또 시민이면 억울한 점이 하나 있다. 이게 왜냐? 빨리 죽으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 왠지 알려드릴게요. 자, 스케줄이 아닌데 마피아를 한다. 그럼 빨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빨리 죽으면 좋아. 그거보다 뭐 애들 뭐 게임하고 있을 때 그냥 뭐 구경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오히려 좋아. 스케줄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근데 스케줄이다. 그럼 그 마피아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다 똑같이 출근해서 다 똑같이 메이크업을 하고 다 똑같이 헤어를 하고 다 똑같이 옷을 입고 다 똑같이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마피아를 하는데 먼저 죽는다? 그럼 난 준비한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마피아에서 죽는 거 상관이 없어. 게임에서 지는 게 상관이 없는데 저도 돼. 뭐 죽으면 뭐 무슨 뭐 생긴 것도 아니고 저도 되고 막 해도 되는데 이제 죽어버리면은 시민에서 이렇게 마피아에게 당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 그럼 오늘 아침부터 메이크업 왜 했는가 막 약간 그렇게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마피아 할 때 지면은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먼저 막 계속 이유도 없어. 그냥 살려두면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살려두면 약간 좀 불안하니까 그냥 일단 죽여놓는 거야. 약간 그래서 내가 뭐 마피아 게임이나 하면은 일단은 아 막 약간 아 굳이 하기 싫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이번에 마피아 게임 했을 때는 이상하게 안 죽이더라고요 저를. 저 솔직히 제가 맨 처음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냐면 내가 마피아였으니까. 내가 마피아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해야지. 범죄와의 전쟁 같은. 범죄와의 전쟁 안 보셨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런 옷 입고 나와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안 보셨구나. 범죄와의 전쟁이래. 얘는 골드 아님 실버? 당연히 실버죠. 골드는 약간 좀 나랑 안 맞아. 약간 좀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금발 다시 하고 싶나요? 제가 작년에 염색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서 뭐 제가 머리카락이 다 끊길 뻔했어요. 진짜 힘들게 힘들게 살려가지고 활동을 한 거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 머리가 갑자기 끊겨서 만약에 사랑해 때 갑자기 머리가 끊겨가지고 이제 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반이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뻔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배경화면? 휴대폰 배경화면? 트레저 아직 그거 그대로인데? 트레저 아직 그거 그대로예요. 애들 그 마마 때 찍어주신 사진. 바꾸려니까도 귀찮고 바꿀 사진이 없더라고요. 시오방을 두드리면 항상 시오가 나오냐고요? 또 열어주긴 열어줘요. 또 이 귀여운 게 얘가 야 귀찮아. 이 사람이 오면은 귀찮아. 근데 문은 또 열어준다. 진짜 문은 또 열어줘. 귀여워. 아쉬워. 얼마나 귀여운데. 아 저 풍선 들고 왔어요. 대박이지. 저 풍선 들고 왔어. 이 헬륨이라서 마실 수도 있음. 하지만 마시진 않음. 이 마시려면 손이 많이 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빨리 살을 빼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봐봐요. 다이어트는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이게 약간 팩트 포킹일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나 봐봐요 들어봐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다이어트 시작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작해 그러면은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넘기지 않고 운동하면은 살이 어찌됐든 빠져요. 더디게 빠지든 일단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난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살 빠질 것 같은 그런 루틴으로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지냈는지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왜냐면은 다이어트는 좀 실패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지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단한 거지. 살 빼야 되면은 그냥 뭐 음식 딱 살찔 거 같은 거 안 먹고 운동하고 하루에 움직이고 움직여주고 잠 잘 자고 하면은 진짜 조금씩이라도 빠져요. 하루에 살이 바로 빠지는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점점 어찌됐든 빠질 거예요. 약간 부지런하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도 안 빠지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가서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누가 마피아 게임을 가장 잘하냐고요? 예담이 좀 잘하고, 예담이 잘하고 기억 안 나요. 근데 현석이 형이 마피아 게임 하면 제일 재밌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닭볶이 마피아 경찰에서 그리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기가 제일 재밌어. 머리 안 써도 되고 재밌어. 현석이 형이 제일 재밌을 거야. 평생 갈발합시다. 싫어. 갈색 머리도 이제 질려요. 약간 좀 질려? 갈색 머리도 솔직히 말하면 좀 질려. 어? 갈색 머리도 좀 질리긴 해. 이게 이렇게 된다고? 깜짝 놀랐네. 갈색 머리 좀 질리긴 해. 부산남자 박지현은 과연 1. 졸려 vs 자마. 블루베리 스무디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잠화라고 하죠. 근데 졸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자마가 사투리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졸리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잠이 온다. 잠이 스컴. 그쵸, 잠이 오는 거죠. 저는 잠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잠이 온다. 와 잠 온다. 근데 와 졸려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 온다. 그리고 블루베리 스무디 이것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근데 저는 부산 살 때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신 적이 없어요. 제가 카페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이런 대화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질 않으니까 블루베리 스무디라는 게 말해본 적이 없지. 당연히 표준말로 먼저 말했을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이제 표준어는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올라가죠 당연히. 당연히 올라가요.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제가 사투리 쓰시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 주변에는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시죠? 알고 계시죠 다들? 경상도 분들 알고 계시죠? 아니 모든 이제 사투리 쓰신 분들 알고 계시죠? 그 이렇게 사회 구성원 중에 나만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면은 표준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다 표준말만, 표준어만 들리면 안 나와요 이게. 진짜로 이게 어려워. 오히려 사투리 나오는 게 어려워. 오히려 어려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환경은 다 표준어, 표준말이기 때문에 어렵죠. 나오기 힘들죠. 그 저는 이 댓글도 다 표준어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투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겠죠?
준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준규요? 모르죠. 저 다른 숙소 사는데 당연히 모르죠. 아, 토끼 머리띠? 네, 이거 진짜 까먹고 있었음. 와, 내가 진짜 까먹고 있었어. 진짜 미안해요. 토끼 머리띠가 어딨냐? 제 2층 침대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끼면 돼. 끼면 되는데 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언제 껴?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맨날. 언제 껴? 근데 꼭 끼고 사진 올려드릴게요. 진짜 언젠간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 보일 것 같으니까 진짜 보고 올려드릴게요. 약속하세요. 약속! 빨리 약속! 전 약속했어요. 그럼 진짜 지킴. 약속. 오케이, 약속했어. 군사훈련 아사히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병대 그거? 사이? 버스에서 내렸어, 이제. 난 부산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다. 부산 간다고 전 알고 있었잖아요, 내려갈 때. 근데 가기 전에 휴게소를 한번 들렸거든요? 근데 휴게소를 들렸는데 내가 처음 와보는 휴게소인 거야. 나 그때부터 솔직히 약간 쎄했어, 약간.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사실 휴게소에 제가 딱 내렸는데, 누가랑 내렸지? 요시랑 내렸어. 요시랑 재혁이랑 내렸었나? 세 명이서 이렇게 딱 내렸어, 휴게소에.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동안 부산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탈 때도 있지, KTX 탈 때도 있지, 버스 탈 때도 있고, 이게 프리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버스 타고 갈 때 휴게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휴게소 없었거든요? 이름도 기억 안 나. 진짜 처음 보는 휴게소라. 여기 휴게소는 어디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혼자서. 근데 휴게소 여기 처음 와보는데 이런 휴게소가 있었나? 근데 또 제가 부산을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조금. 그래서 아, 휴게소가 새로 생겼나 보다, 그러면. 근데 새로 생긴 거 치고는 약간 신식 건물이 아니야, 휴게소가 약간. 새로 생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부산 가는 거 맞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생각으로 진짜 부산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타임테이블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 부산에서 진짜 뭘 할 건지. 그래서 진짜 부산 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하고 그냥 다시 차에 탔죠, 당연히. 이렇게 저는 원래 차 타면 잠을 잘 안 자거든요. 창문역을 이렇게 바깥 구경을 해요. 구경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풍경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약간 그런 타입인데, 이렇게 보는데 가만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야. 약간 이 고속도로 같은 바이브가 아니야. 약간 고속도로긴 한데 약간 뭔 말인지 알아요? 고속도로인데 약간 고속도로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외진 곳으로 약간 빠져, 약간 점점 이렇게. 그래서 아닌가? 이러고 그냥 다시 커튼 이렇게 다시 치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멍때리고 있었어요. 내리래. 마이크 차고 내렸지. 근데 그 있더라,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여기다 창문을 싹 거던데 이제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딱 세 분 계셨어요. 단상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계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이가 나한테 여기 부산 맞니? 버스에서부터 형 여기 부산 맞아요? 부산 아니야. 부산 맞아요? 아 진짜 부산 아니야. 형 부산 맞아요? 부산 아닌데. 근데 예, 친구들 중에서 해병대 간 친구들도 있어서 해병대 그게 포항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포항인가? 왜냐면 부산 위에가 포항이에요. 뭐 양산 이렇게 있지만, 양산 대구 뭐 이렇게 경주 이렇게 있지만 포항도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캠프 여기 설마 포항인가? 왜냐면 기지가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포항이야. 그리고 해병대 거기 교관님들도 계셔. 근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 훈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난 부산 가는 줄 알고 엄마한테 부산 간다 했는데, 이 그 해병대 하라면 당연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기도했지.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서 계신 거였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가고 싶다.
왜 매니저 형들은 말 안 해줬지? 왜 다 우리를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은 거야. 일단 가야지.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 안 할 수 없잖아.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갔는데 은근히 재밌던데요?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거. 하여튼 약간 사이가 좀 약간 엉뚱한 것도 되게 재밌었고, 운동장 뛰는 게 재밌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운동장 뛰면서 그 애들이랑 그 표정 정말 재밌었고, 밥 먹을 때도 재밌었고요. 그 짚라인 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귀신 뭐 그런 거 한정입니다. 뭐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요. 포항 왔으면 말을 해라라고요? 누구한테 말해요? 포항 왔다고.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을 때부터 바로 촬영이 시작이었다니까요. 어릴 적꿈? 나의 어릴 적꿈 비행기 조종사였지. 파일럿이었지. 파일럿 아직도 기억난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원래 사실은 원래는 사관학교라고 아시나요? 군인분들. 원래는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땐 꿈이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되는 게. 정말 진짜 자세하게 말하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공군사관학교 들어가 그래서 파일럿이 되는 게 나의 꿈 이랬는데 맞겠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되냐고요? 네, 됩니다. 돼요. 안 될 리가. 됩니다. 비 많이 와서 해상 훈련을 못 했잖아. 아쉬웠어? 그랬을까요? 과연 아쉬웠을까요? 그러게요. 내가 아쉬웠었나 그때? 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닌데? 다크서클 보이나? 안 보일 텐데. 요즘 다크서클 심하긴 해요. 가렸을 텐데. 아닌가? 지훈 남자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러게요. 마음을 전해하지 않을까요?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가족과 사투리로 이야기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하루타한테 루타 너 일본 가면 한국 가족분들이랑 일본어로 대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루타 너 혹시 후쿠오카 가면 한국말로 대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사투리로 얘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박박지 V앱 기다리면 되나? 우리 박박이들의 V앱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빡빡이들의 브이앱. 오늘 최영석 오빠를 만났습니까? 최영석 오빠요? 현석? 최현석? 아, 최현석? 아니요, 최현석 형님 안 봤는데요. 아, 순간 엥? 했네. 현석이 형 안 봤죠. 저 지금 퇴근하는데? 귀신이 무서워? 정한이가 무서워? 귀신이 무섭죠. 당연히 귀신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바닷가에서 입는 옷 같다고?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훈아, 최근에 이런 소확행 있어? 자꾸 고민하게 됐네. 없는 것 같아요. 딱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저의 약점은 풍선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풍선 무서움. 친구 중에 사투리 안 쓴 친구요? 없죠. 아, 근데 댓글 읽기 너무 힘들어 이거. 근데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읽지를 못하겠어. 이게 멈춰지지도 않아. 손가락을 가만히 눌러도 계속 넘어가. 그래서 난 다섯 글자 이상 읽지 못해. 숙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숙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바로 어제 일. 어제 일인데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참외 먹고 침대에 다시 누워있다가 다시 참외를 한번 먹으러 갈까라고 방에 나갔는데 정우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우가 저한테 딱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어, 지훈이 일어났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정우가. 갑자기 정우가 이렇게 문 열어놓고, 약간, 우리 지훈이 일어났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래서, 어? 이러니까, 우리 지훈이 일어났어? 이런 거예요. 혼자서 막 만족하면서 막, 우리 지훈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정우가 약간 꿈이랑 현실 약간, 이 분간을 약간 못하고 있나 지금? 그래서, 어, 뭐, 정말 뭐 잘 잤어?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얘가 뭐 혼자서 약간 만족해야지, 약간. 그래, 그래. 가봐, 가봐. 이런 거야. 나중에 현실이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아직, 얘가 꿈인 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뭐,
뭐 재밌었죠. 약간 재밌다기보다 약간 좀 당황했죠. 약간 갑자기 저한테 아 뭐 장난 그렇게 자주 치거든요. 어 그래 지훈아 이런 거 장난 자주 치거든요. 좋은 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우리 지훈이 일어났어? 지훈이 일어났구나? 가봐. 약간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재밌었어. 웃긴 했어. 지훈이한테서 보석함 시절 지훈이가 보인다. 보석함 시절 지훈이? 그런가? 보석함 때부터 보셨구나. 되게 오래 보셨네. 어떻게 기다리셨대. 보석함 Open the treasure box. 볼이 빨개서 취한 것 같다고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볼이 빨개서 취한 것 같다고. 아닌데? 안 취했는데? 술 안 좋아해. 진짜 술 안 좋아해. 신노스케랑 도라에몽 좋아하냐고요? 짱구? 짱구 좋아하지. 저 짱구 극장판 진짜 안 본 거 하나도 없음. 근데 도라에몽은 별로 안 좋아해요. 도라에몽을 왜 안 좋아하냐? 전 약간 좀 약간 징징거리는 거라 하나? 약간 좀 약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만화는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도라에몽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짱구는 재밌잖아요. 근데 도라에몽은 좋아. 되게 좋은데,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좀 징징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만화의 시작 일단 그거니까 만화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이제 해결 방안을 알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시 해결을 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만화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차라리 코난을 봤지. 코난을 많이 봤지. 짱구 진짜 좋아했어. 그리고 코난도 재밌어. 코난 같이 이렇게 범인 맞추면 재밌어요. 얘가 범인 같은데? 네가 범인이지. 약간 이런 느낌? 얘가 범인 같은데? 몽타주, 대도 안 되는 몽타주로 막 비교하고 몽타주? 아까 몽타주 약간 이렇게 생겼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벌써 40분이나 되었구나. 한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있다가 캡처 타임 할까요? 이후에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후에도 일정이 있으면 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없지 이런 거. 이 얼굴에 두더지가 아니라 점입니다. 점. 이게 약간 번역기가 두더지로 한 것 같은데 점이에요. 점. 두더지 아니에요. 트레저맵 보시나요? 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보죠. 트레저맵 모니터 해야죠. 지금 댓글이 이제 정우 그걸 보신 건가? 댓글이 되게 늦게 뜨는구나. 아 이제 정우 얘기가 들리시는구나. 되게 늦게 뜨네.
정우 귀엽지. 정우도 귀여워. 정우 얼마나 귀여운데. 정우 귀엽지. 뭐 정우야 뭐 할까? 이러면은 싫어! 박지훈!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지 혼자 도망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도망가고 지 혼자 놀리고 지 혼자 그러고 지 혼자 도망가요. 자 오늘 밥 같이 먹을래? 싫어 안 먹어 약간 이런 느낌. 너나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 재밌지? 귀여워. 약간 재혁이 같아. 콘서트에서 보자고요. 콘서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콘서트 좋지. 근데 제가 연습생 때부터 YG 아티스트 분들 콘서트를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습생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데뷔하게 된다면 좀 배울 점, 콘서트에 배울 점을 딱 생각하고 가면은 보면 멍해요. 와 이게 사라져요. 나 진짜 배울 점들만 속속 골라서 나는 어떻게 뭘 어떻게 노래를 하셨고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췄고 어떤 식으로 했고 약간 그거를 보려고 연습생 때 그걸 체크해가지고 막 솔로 콘서트 지드래곤 선배의 솔로 콘서트 뭐 빅뱅 선배의 콘서트 뭐 태연 선배의 솔로 콘서트 뭐 위너 형도 콘서트 뭐 이렇게 다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간다? 나도 여기서 데뷔하면은 진짜 이렇게 또 우리 YG 엔터테인먼트가 콘서트형 기획사다 보니까 다들 콘서트를 되게 잘하세요. 되게 멋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걸 배우러 가야지 하고 딱 가면은 그 무대 보느라 정신이 없어. 무대 보면서 와 대박이다 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저는 응원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생수통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DVD로 봐야죠. DVD로 보고 다시 배워야죠 어떻게 하셨는지. 1분만 있으면 45분이네. 캡처 타임을 하나 해볼까요? 캡처 타임? 여기 좀 밝게 나오는구나. 여기가 블러셔가 딱 자세히 보이네. 그쵸? 그럼 캡처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깡. 첫 번째 캡처. 어, 뭐야? 어두워진다고? 아니, 첫 번째 캡처 하자마자 어두워진다고? 어, 깜짝 놀랐네?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도와준다. 예능신께서 도와주신다. 첫 번째 캡처 가겠습니다. 첫 번째 캡처 가요. 자, 두 번째 캡처. 세 번째 캡처. 캡처 타임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갈 시간이 되었어요. 갈 시간이 되었는데 미안해요. 예, 항상 이 마무리하는 게 힘들어. 뭐가 됐든 간에 저 이제 가요. 이제 빠이빠이 이런 거 말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거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어. 요즘 저희 내일도 보죠. V앱으로 자주 보내. 자주 본다, 그쵸? 내일도 V앱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우리 트레저 멤버들 다 같이 보니까 12배가 되실 거예요, 행복이. 멤버들 12명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약간 어두워주면서. 어두운 게 끝나주면서. 그쵸?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일 또 봐요. 맞죠? 아시겠죠? 알았죠? 진짜 가요. 진짜 가요. 바이바이.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바이바이. 안녕.
진짜 끝낸다. 진짜 간다. 점 안 뺄게요. 점 안 뺄게요. 진짜 가요. 점 안 뺄게요. 점 진짜 안 뺄게요. 약속. 점 안 뺌. 진짜 빼도 이런 데만 뺄게요. 이런 데만. 그냥 점 안 빼, 안 빼, 안 빼. 여기도 안 빼, 여기도 안 빼.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나 가. 난 간다 말했어, 난. 진짜 말했어요, 전. 막, 진짜 가는 게 어딨어, 이러시는 거 없어. 진짜 말했어요, 전. 안녕. 진짜 가요. 안녕. 진짜 가요. 나 진짜 꺼요. 진짜 끈다. 이거 손가락이 종로로 간다, 이게. 이게 진짜 손가락 종로로 가는 거예요. 간다. 간다. 진짜 끈다. 진짜 끈다. 끈다. 껐어, 이제.